이건 문 같은 건 아무 어려움이 아니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를 뿐이다. 이슬람의 방해와 핍박으로 교회 건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장성교사와 성도들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공화국인데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을 믿을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운 키르기스스탄에서 올해로 27년째 현지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 그리고 제자 훈련을 섬기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 국토 전체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이면서 아름다운 호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운다.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할 뿐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어 젊은 세대들의 실직률이 높은 편이다. 1991년 키르기스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현지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설교를 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운 키르기스스탄에도 하나님은 일찍이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두셨다.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생명호흡교회는 원래 장성필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지만 새롭게 바뀐 현지법에 따라 현지인 목사에게 이양하게 됐다. 쉽지 않았던 교회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뼈대가 세워지고 벽을 이루게 된 생명호흡교회. 이렇게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마다 장성필 선교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오른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는 또 두 동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 동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지어지면은 허가받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종교법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아이들을 초청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이곳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종교법상 외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현지 동역자와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난 2000년도부터 함께한 비탈리 목사와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션ером Чансон Пилем мы знакомы 2000 года. И здесь мы совершаем Божье служение, и через него Бог очень сильно действует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нашей страны, страны Кыргызстана. И хочется, конечно, пожелать, чтобы Бог еще больше благословил его в этом труде, потому что я вижу, что Бог прославляется и насаждает свое слово именно на земле Кыргызстана. 생명호흡교회의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두 사람. 이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쉽지 않은 교회 건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기에 장성필 선교사의 사역은 쉴 틈이 없다. 예, 저희 교회 성도 아시아하고 알렉 우리 성도 집에 신방 지금 잠시 왔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장성필 선교사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는 아샤와 알렉 부부 가정.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삶이다.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장성필 선교사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늘 클 수밖에 없다. служением не занимался как таковым. Вот и в этом плане вот пастор Виталий много проводил со мной тоже времени, бесед, прочего. Это помогло, конечно. 이슬람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저희들이 전도를 했어요. 지금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땅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슬람들 전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분들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믿음의 삶을 결단한 소중한 이들을 위해 장성필 선교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로 나아간다. 그날 오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장성필 선교사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율리아 사모.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남편과 다섯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닭국수다. 아,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кушать таккуксу. Наша семья очень любит курицу. Вот мы не часто ее кушаем, вот поэтому когда кушаем все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외로운 선교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다. 아차, 아, 우리 막내, 막내 장송영입니다. 여기 나라, 이 나라 이름은 바그단. 바그단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새 훌쩍 커버린 두 딸도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바나나 파이를 만들기 위해 주방에 모여 실력 발휘에 나섰다. 지금 바나나 파이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아빠가 특별히 좋아한 거라서 만들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준 닭국수 한 그릇을 금세 뚝딱 비워내는 장성필 선교사. 이렇게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만 처음 선교사로 왔을 당시만 해도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밥통도 없었고 뭐 이게 빨래 빠는 세탁기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와가지고 밥을 제가 혼자서 해먹어야 되고 국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저녁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그때에 비하면. 중학교 3학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장성필 선교사. 19살 젊은 나이에 키르기스스탄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아내와 다섯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 오직 키르기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 올해로 27년째 이 길을 걷고 있다. Трудно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но я не жалею о том, что я вышла замуж, потому что я вышла замуж по любви. Конечно же, я люблю своего мужа, и трудности – это врем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и я думаю, с Богом все получится преодолеть. 늦은 저녁. 찬양하는 이 시간.
핍박과 고난뿐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인의 삶을 선택해준 고마운 성도들. 더욱이 교회가 건축 중인 만큼 장성필 선교사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성도들에겐 장성필 선교사의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안식처가 된다. 야 приехал сначала в Ташкент поехал на родину. Вот. А с Ташкента меня братья сюда пригласили. Вот. И сейчас вот кое-какое служение для себя также нашёл. Я очень рад. Вот. И спасибо за любовь и за вашу. Объединение служений, чтобы Господь расширял Царство Божье. Вот. И я надеюсь, в дальнейшем Господь тож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ши семьи, чтобы прославлять Господа. 날이 밝자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든 장성필 선교사가 집을 나선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역지인 나른 지역을 방문하는 날. 그곳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한 장성교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설레이기만 한다. 수도 비슈케크에서 차로 꼬박 4시간을 가야 하는 나른 지역은 장성교사가 15년째 고아원 사역과 제자 훈련으로 섬기는 곳이다. 나른은 한국의 평양과 같은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초기에 제일 먼저 키르기스탄에 독일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 예수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복음과 함께 핍박도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지금은 평양과 같은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저희들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른 지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다. 해발 2,100m의 고원지대로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있는 텐산 산맥의 줄기에 위치해 있어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최전방에 우리 사역자들 세워놓고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눈물만이 흐를 뿐이다. 4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나른 지역. 이곳에 개척한 나른 교회도 현재 건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별히 건축을 하는 이들은 모두 나른 교회 성도들이다.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모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나른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이렇게 정말 무보수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такое да и ещё спасибо всем братьям,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нам. Мы благодарны и пусть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и всю вашу семью и всю вашу церковь. Большой церкви Бог дал нам такой церковь, мы очень рады. И нет слов. Спасибо всем. 키르기스스탄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장성 교사는 나른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 호흡 교회 건축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기쁨을 나눠 본다. 장성 교사가 또다시 이동하는 곳은 악탈라 지역. 예, 지금 나른주에 속한 악탈라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른시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도 굉장히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고요. 저희 그 사역자 박근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곳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압탈라 지역에 도착한 장성 교사. 이곳의 현지 사역자인 박근 목사와 함께 압탈라 교회 역시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한창이다. 참 교회를 볼 때마다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가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추위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슬람의 방해와 핍박으로 교회 건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장성 교사와 성도들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건축 중인 교회들을 둘러본 장성 교사가 또다시 찾아간 이곳은 바로 축구장. 장성 교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은 다른 지역의 체육 교사들이다. 저도 이분들 너무 사랑하고 이분들도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은 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매해 두 번씩 청소년 축구 리그가 열리고 있다. 오늘 대회는 장성 교사에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아클백을 기념하며 이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삭단백 아클백이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사역자입니다. 그분하고 처음 이 대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8년 전에, 7, 8년 전에 대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안 계셔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의 불모지인 나른 지역에서 축구를 통해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복 바스 류빗 이 체스나 이그라이체 이 우바자에 두룩 두룩하다 이그라이체 이 눈까지라스야 가바류 자로브이 첼라 이 자로브이 움다 가바리다 이 가그다 뭐 자로브이 무제 이 우치자 또지 하라쇼 무제 다 스파시바 세요. 드디어 나른 청소년 축구 리그가 시작됐다. 매년 봄 가을로 나른의 12개 학교 학생들이 참가해서 우승을 다투는 최고의 축제다. 장성 교사는 이 축구 대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한다. 이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정말 이 나라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선 경기의 형태지만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모두가 즐거운 시간들이다. 오늘은 결승전이 승부차기까지 진행될 만큼 끝까지 승리를 알 수 없었던 상황. 작은 대회라도 우승 트로피에 선물까지 주어지니 이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값진 경험이 되고 있다. 이분들 중에는 벌써 이미 한 몇 분은 또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놓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른에서 사역하는 여섯 가정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장성필 선교사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나른 지역과 까락골 지역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훈련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별히 오늘은 16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아클 목사를 추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годов здесь было большие гонения. В том плане, когда вот умирали верующие, люди не давали хранить вообще. Аклбайке был похоронен. Это был первый раз в нарынской истории церкви, когда мы похоронили без гонений. Да? И Аклбайк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десь много, как Рахат Байке сказал, много и влияние, д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были, там много дела. И эта семья, Пермедете и дети не унывались, да, не спускались руки, ценили, да, вот это какое-то Божье дело. И дети тоже ценили,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 этим путем они тоже пошли. Да. 이제는 비록 이 땅에서 아클 목사를 만날 순 없지만 그의 헌신을 본받아 나른 지역의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한다. Да, у нас трудности,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мы раздали подарки, они чуть мусульмане, они хотели убить меня. Такая трудность у нас сейчас. 이 나른은 키르기스탄에서 이슬람이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제자훈련시켜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곳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메이고 아프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장성필 선교사와 나른 지역 사역자들이 모여 아클 목사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선교 사역에 일평생을 헌신한 남편의 죽음에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베르메치 사모. 어떠한 말로도 슬픔을 달랠 순 없지만 슬퍼하는 베르메치 사모를 위해 장성 교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뿐이다. 아클 목사와 함께 섬겨온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슬픔일 것이다. 나름 고아원에 러시아인이 두 사람 딱 있습니다. 여기 똘리가고 또냐, 여기 또냐. 또냐는 한 뭐 세 살 때 정도 이렇게 카자흐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걸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서 이쪽으로 데려와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년 넘게 생활한 또냐에게 아클 목사는 아빠와 같은 존재였다. 아빠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또냐.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장성 교사이기에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따름이다. 이 아이들을 다 친자녀처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아클 목사님 안 계셔서 앞으로 또 어떻게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해야 될지 참... 예.
CTS 가족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현지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 제자 훈련 사역까지 섬기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은행 007,000,1004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도 후원 문의 바랍니다. 네. 키르기르스탄의 장성필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정기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윤영입니다. 네. 그 선교사님의 귀한 네, 사역을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잘 봤는데요. 정말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네. 나라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르기스탄은 구소련 연방 국가였고요. 네.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서 80여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네. 연변한 산업의 기반이 없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실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이 선교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현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인구 80%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2008년부터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때 그 종교법에 보면은 성인 200명 정도의 사인이 있어야지 교회를 허가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허가받은 교회 안에서만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200명 정도가 없으면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선교사님, 저의 27년을 거기에 계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예, 그 저희는 지금도 아직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고 지금 발음 나라 이름도 네, 발음이 맞죠. 어려울 정도인데 어떻게 그 옛날에 키르기스탄 선교사가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요. 저는 이제 중3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중3 때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제 많은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새벽 기도를 꼭꼭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루에 5명 이상씩 꼭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이 이슬람 지역인 것을 알고 이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 와서 초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도 후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네, 한 교회가 제 이름만 듣고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초기에는 그걸로 이제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지금 27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가장 어릴 때 선교사로 네. 나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선교사 나간다는 생각을 다 신학교 졸업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선교사님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다양한 사역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 수도인 비슈케크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현지 교회 개척, 네. 고아원, 제자 훈련 등 정말 쉴 틈 없이 사역을 바쁘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도에서는 지금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작년에 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허가받고 이제 교회 건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교회를 건축 중에 있고요. 네. 그것이 건축이 되면 또 학습센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학습센터를 할 생각입니다. 학습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곳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른에는 그 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나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보아원 사역을 벌써 15년째 하고 있고요. 15년 동안 하면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을 길러내었고요. 현지인 사역자 6명을 세워서 지금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다른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도 이렇게 두 곳을 두 곳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나른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른 청소년 풋살리그도 열어서 그곳에서 나른에 청소년들에게 그 풋살리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까라골 지역이 여기서 수도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까라골 지역에서 장애인들과 또 결연 아동들 가장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곳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요. 이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게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을 맞아요. 믿고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에게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렇게 지금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역자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게 아,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 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크리스천으로 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나 또 제자분들 중에 어떤 특별한 간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나른이라는 곳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서 네. 제가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KGB들이 네.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수도에 기반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역자 세워진 사역자들도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겪고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 또 사역자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다가 이슬람의 이맘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 죽여라고 해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이슬람들은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그 전에 그 알라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다른 옆에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방해하고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예, 간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간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CTS 가족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키르기즈스탄에서 현지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 제자 훈련 사역까지 섬기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키르기즈스탄에서도 그 자유롭게 복음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우리은행 00-7000-1004 계좌 열려있고요. 02-6333-0070으로도 후원 문의 바랍니다. 네, 네 외국인 선교사로서 네.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면서 뭐 굉장히 다 힘들겠지만 네. 가장 힘든 부분 어떤 걸까요? 네, 이곳의 삶이 제일 어려운 것은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욕구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고환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사역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교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네. 금년에 그 이슬람의 그 이맘,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회자 같은 사람인데요. 네. 이맘이 금년에 저희 사역자를 통해서 세례를 한 사람 받았거든요. 네. 이곳에 이맘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의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듣고 그곳에 자기 아내 찾으러 잡으러 갔다가 네. 그곳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금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금년에도 또 이제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런 이제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매 순간이 그냥 은혜세요. 매 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네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생각나는데 네, 그 간증이시고요. 올해로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신 지도 벌써 27년. 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도 듭니다. 2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시면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이런 거다, 이런 것들도 좀 정립이 됐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어떤 뭐 새로운 전략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들이 성경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성교사님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시태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성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건축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수도에서도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른의 그 악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 건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악탈라 지역의 건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워진 우리 그 사역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항상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의 볼모지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시는 장선필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요. 이 시간 저희가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키르기르스탄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지역에 선교사로 떠난 우리 장선필 선교사님을 27년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뿌린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지금 제자들을 통해 사역지와 교회가 건축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주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아원을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며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후원자들의 도움과 기도로 다시 새 힘을 얻어 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또 다른 주님의 보내주시는 선교사가 되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킬라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사 겪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짐으로 복음이 전해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자립하여 주님의 선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선필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 안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티스 가족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키르기즈스탄에서 현지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까지 섬기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네.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도 후원 문의 바랍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품은 그 이슬람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이 이렇게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저희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다면 그걸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늘 기도하면서 같이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동행합니다. 7000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